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학 연구재단 상임이사인 김효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벤처 컴피티션 앤 컨그레스 2020의 하루 종일 웹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학 연구재단의 사업 모델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예, 슬라이드. 저희들이 지금 이 BCC 바이오벤처 컴피티션 앤 컨그레스를 개최하는 주체는 미래학 연구재단입니다. 이 미래학 연구재단과 그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미래의학 생명과학을 선도할 유망 기술 연구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는 목적 사업들을 통해서 이 분야를 창조적으로 변모시켜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과기부로부터 2016년에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제가 설립을 했고요. 현재는 이대 이사장 한상대 변호사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이 미래학 연구재단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Universal Tech Organizer Business Plan인데요. UTO. 저희들은 유망한 연구 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매년 미래약 중개 포럼, 국제 포럼, 그 다음 콩그레스, 바이오벤처 컴피티션 등등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의 창업 지원을 추구하고 있고 최신 전 세계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구자 보건의료기관, 바이오벤처, 벤처캐피탈, 유관산업, 그 다음에 정부기관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큰 플랫폼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 분야는 뭐 줄기세포 생물학 기반의 기초연구 분야로부터 시작해서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 기반의 첨단 기기 약물 융합 임상 연구 분야,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빅데이터 또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보건의료 분야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미션 비전은 뭐 키워드는 학술, 뭐 그런 knowledge를 실용화 연구를 통해서 바이오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이런 전체적인 플랫폼을 오픈 이노베이션 상태에서 발전, 융성시키면서 사회를 공헌하겠다라는 것인데 하여튼 바이오 분야 유망 기술 정보 산업 동향을 파악해서 선도하고요. 그다음에 유망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지원하여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학 연병 협력을 이끄는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바이오 코리아 전면 확대를 이끌고 첨단 바이오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선진화를 견인한다. 라는 그런 미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자, 기술 실용화를 원하는 모든 연구자, 창업자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해서 제공할 예정인데 먼저 뭐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면 플랫폼 자문위원이 평가를 하고요. 선별을 하면은 이 연구, 기술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연결도 시켜드리고 기업 매칭, 사파 전략도 같이 논의를 하고 성공을 시키고요. 뭐 그런 사례들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고 등등 하면서 넥스트 스테이지로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세부 전략은 뭐 유망 아이디어를 상시 모집해서 조기에 발굴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기술 사업화하는 데 여러 아스펙트에서 지원을 하고 동시에 국내외 전문가를 매칭하거나 협력기관을 매칭하거나 투자자 등등을 매칭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세미나 교육도 하고 기술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하여튼 유저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창업자들의 그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화 모델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MOH 기관은 뭐 K-Bio Health라는 기관도 있고요. 한미약품, 유한양행, LG화학, 대웅제약, 동아ST, 지노스, 이연, CG바이오, 녹십자, 크리스탈 제노믹스와 같은 바이오 분야의
선두주자인 기업들과도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고 비트윈, 터커 전문기관, 그다음 스타트업 지원을 하는 뉴플라이트나 민트벤처 파트너스, 우정바이오, 그다음에 세무, 해외 자문 등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일종의 특허로서 출연을 한 상태고요. 어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UTO, Universal Tech Organizer Business Plan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대한민국 연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시간, 장소에 제한 없이 언제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첨단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멘토링, 코칭 지원으로 보다 쉽게 기술 상용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개발 동향을 더 빠르고 다양하게 온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고 대한민국 연구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적 목적의 혁신적인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BCC, 이 Bio Venture Competition Congress를 준비를 했고 오늘 하루 종일 오전에는 실제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문가 앞에서 청사진을 펴보이고 평가를 받고 하는 그런 컴피티션 섹션이 있고요. 오후에는 정말 바이오벤처의 전문가들로부터 바이오벤처를 만드는 그런 A부터 Z까지의 다양한 핵심적인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어텐드를 하시면은 바이오벤처를 창업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노하우를 상당히 쉽게 깊이 있게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디 계속 오늘 오후 5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니까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바이오벤처 컴피티션 콩그레스를 주관하고 있는 미래의학 연구재단의 현 이사장이신 한상대 변호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의학 연구재단 이사장 한상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CC 2020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부득이하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되게 되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내년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로 정상화되어 현장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재단은 미래 유망 의학 생명 과학자 지원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의학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 아이디어 및 개발된 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상용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UTO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친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네트워크 플랫폼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연구 및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산, 학, 연 간 활발한 교류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시켜 대한민국 보건의료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미래의학의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발굴 및 창업 생태계 구축 시스템을 위해 유저 중심의 네트워크 플랫폼인 UTO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특허 출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대한민국 연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개방되어 있어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단과 뜻
뜻을 같이하여 상호 협력을 약속해 주신 16개 협력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헬스케어 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IND의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참여하신 16개 협력기관은 글로벌 수준의 기업 지원 인프라 및 공동 연구 역량이 가능한 대한민국 첨단 바이오 헬스 산업계를 선도하는 산업체로서 연구자 여러분께 보다 폭넓은 멘토링, 코칭 등으로 우수한 신치료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재단은 이런 공익적 목적 사업을 통해 바이오 의학 산업계와 생명과학 연구자 간의 거리를 좁혀 혁신적 산업 발전을 이끌고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연구자 중심 창업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이뤄 공익을 실현하고 또한 청년 연구자들의 창업 장벽을 낮춰 대한민국 의학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BCC 2020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행사를 통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풍성한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